천지. 자, 그렇다. 감시자. 어, 우와. 감시다. 이야, 크다. 네, 자연 한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만 다 세우고. 오. 가자. 너는 가라. 나는 너를 붙잡겠다. 나는 추노다. 너를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은연아! 은연아! 반갑습니다, 시장님들. 해연아 낚시가 이제 식스입니다. 자, 오늘 거제에 있는 야누스 오타고 막대치 흘림 감성동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다의 왕자 감성동 잡으러 같이 가시죠. 자, 시장님들. 오늘 채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채비는 3654의 EF 6P대입니다. 낚싯대는 5.3m고요. 릴은 시마노 테크늄 3000번. 그리고 원줄 3호. 그리고 오늘은 아마 흘림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막대찌는 2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줄도 대물을 잡기 위해서 목줄 2호, 순간 수중 2호 넣고, 바늘은 감성동 이제 4호 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감성동 흘림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야, 이 아마 면사도 없을 것 같은데. 저거 괜찮겠나? 안 삭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만인지 기억이 안 난다. 와, 야, 이거 순서도 까먹겠다. 야, 바늘 묶을 수 있을란가? 일단 반달구슬 넣고 운영구슬 하나 넣고. 야, 우리 뱅에돈 흘림은 그래도 뭐 욕지 가서 하고 있지만 막대찌는 진짜 오랜만이다. 막대찌 썩은 거 아이가? 뭐 다 썩는 줄 알아. 얘들이 다 비싼 애들인데. 나무인데 썩지 않나? 야, 뭐지? 막대찌 몇 호? 막대찌 저기 1.5호 줄게. 잘 날라가는 걸로 줘. 던질라고? 잘 날라가면 되나? 안 던져도 되나? 이거 살짝 요 앞에 왔다 물이 흘러갈 수도 있고 어쩌는데. 이게 감도는 엄청 비싼 찌야. 여기서 올라가서 잘 보여. 자기 눈 때문에. 1.5. 요거를 줄까 하는데. 아, 좋은 거 말고 싸구려 줘. 싸구려는 또 입질이 안 들어서 나중에 또 툴툴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아예 잘 들어가는 거. 응. 아, 잘 던질 수 있는 거. 난 얘가 마음에 드는 거야. 걔가 더 마음에 드나? 나 이런 찌 별로더라. 어떤 찌? 이런 거. 이렇게 큰 게 좋아. 맞나? 나는 이 찌 쓸 건데. 완전 예민한. 예민한 거 써라. 니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난 그런 찌 안 좋아한다. 이런 이 나는 이거 아예 요 쓸 건데.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자자자자. 감시다. 오. 야, 한 30반 중반쯤 되긴. 오, 축하드립니다. 야, 나이스. 물은 예쁘게 간다, 자, 맞지? 야, 감시 없나? 손 맛보고 싶다. 빨리 한 마리 잡고 싶다. 빨리 한 마리 잡고 싶다. 맞지? 설레, 이제. 지그시 지그시. 세게 던지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그만. 배만 다 세우고. 오우, 끈이하다. 이야, 필요 없어 먹을 수 있겠다. 야, 근데 아, 저기 챔질하는 것부터는 안 나왔다. 또 좀 있으면 그거 나와. 와, 오늘 집에 크릴 냄새 좀 나겠다. 크릴 냄새 좀 나겠다. 오늘 비린내 좀 나겠다. 와, 바람. 근데 초리 때 오늘 한 부술 것 같다. 니도 불안하나? 나도 불안하다.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든지 초리 때를 던지든지.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진 않을 것 같아. 뭔가 하나는 치고 갈 것 같나? 뭐지, 불안하다. 아니,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렇지 마. 던질 것 같으면 그냥 부사라, 알았지? 던질 것 같으면 부사라, 알았지? 진짜 제발.
자, 감시 지금 세 마리, 참돔 한 마리가? 어, 참돔은 쳐주나? 오, 성대도 잡았다. 아, 성대는 안 치준다, 자야. 참돔도 안 치줄 낀데. 야, 야구, 오, 있지, 있지, 챙기! 흐렸나? 어, 걸렸다. 흐렸나, 흐렸나? 어, 맞나?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어, 자연님 왔습니다, 자연님 왔습니다. 야, 자연님 찍었지. 아, 들어왔어. 자기 것도, 자기 것 뭐야? 내 거 땡겼다. 어, 그래, 잡아. 아, 자연님. 야, 천천히 손만 뽑아. 어,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뭐야, 어디 있냐? 데이트. 아! 상살이지? 상살? 어, 나 줘라, 놀래라. 시청자들도 놀래고 나도 놀랬다. 키 비려서 못 먹어요. 근데 자연님은 멸치 삼밥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요거 저희 영상에 담 찍은 겁니다. 자연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깜짝 선물했다가. 챔질! 야, 그랬다! 감시이자! 어, 우와! 감시다. 이야, 크다! 네, 자연님 한번 그렸습니다. 자, 천천히. 어, 천천히 당겨. 우와! 이야, 시원 좋다. 이야, 좋아. 왔다. 그렇지. 아, 맛있다. 맛있다. 아, 컸지? 어, 되게 컸는데. 아, 맛있어. 너무 그거 하더라, 자야. 바늘이 터졌다. 바늘이 터졌다고? 어. 와, 터졌나? 응, 바늘이 나갔다. 완전히? 아닌데, 바늘 있는데. 벗겨졌지? 아, 바늘 있네. 벗겨졌지? 네, 벗겨졌다. 아. 아. 이야. 챔질도 두 번 했는데, 빠졌다고. 어? 챔질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더라. 몇 번 했어? 들고 있어야지. 아니, 빠질까봐 한 두 번 했지. 그러니까. 아... 진짜 컸거든요. 4자는 넘었을 것 같은데. 자연님이 챔질을 제대로 못해가 2단 챔질을 했답니다. 근데 챔질 한다고 자기가 낳았다, 아이가. 응. 그러면서 벗겨지거든. 이러면 계속 그냥 텐션이 계속 이래 유지돼야 돼. 아니, 아까 내가 너무 여유줄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자기, 설명해드리라. What? 왜 2단 챔질을 했는지. 아, 아까 옆에 사장님이 진짜 큰 거 걸었는데 빠지면서 사장님이, 아, 챔질 두 번 할 걸 그랬는데, 이라더라고. 어. 더블 챔질 할 걸, 이라더라고. 어. 그래서 나도 혹시나 빠질까봐 더블 챔질 한다고 하는데. 더블 챔질 한다고 저희가 텐션을 낳는 바람에 그렇게 짚었지. 챔질 두 번 하는데 어떻게 텐션을 안 낳을 수가 있지? 이렇게 쫙 잡았잖아. 응. 챔질 더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탕 하잖아. 응. 그 순간에 탁 쓰면 탁 벗겨지버리지. 응. 옆에 분 벗겨진 거 보고 나는 안 벗겨져야지 하면서 홍우 씨는 왔습니다 감시 맞아요 어, 그렇지 오유 오, 그래 꾹꾹 차나 아우 좋다 와. 그렇지. 야, 이거 30 중후반 되겠습니다. 쭉 갑니다. 좋아. 이야. 좋아. 좋다. 오, 그렇지. 오, 좋다야. 오, 좋아. 왔다. 한 30 후반은 되겠네. 중후반. 야, 꾹꾹. 얼마만 손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거 손맛이 좋네. 여보, 저 또 왔다. 우와. 헐. 연타 아닙니까? 감시는 연타 아닙니까? 감시 맞아. 감시 들어왔어. 예, 이거는 좀 작네요. 이거 30 초반. 감시 들어왔어. 이거는 브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어휴, 그래, 꾹꾹이. 어휴, 가자. 우리 집 가자. 그래, 감시가 들어왔구나. 아이고, 이건 좀 작네. 작긴 하네. 이야, 온나. 여기 지금 감시는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 20 한. 우와, 이렇게 바늘 걸리 딱 됐죠.
사이즈는 응? 어? 낚싯대 한... 어, 오 그렇다 또 빠졌다 확실히 기술이 없네 아니 자기 다 그렇잖아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딱 이렇게 하더만 다시 이렇게 그래? 왔는데요 또 빠졌어요 내가 또 흔들었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다 자기가 내가 방금 제대로 봤거든 응. 자기 챙길 하잖아 응. 텐션을 풀어버려 그래? 어. 그냥 이렇게 딱 그렇잖아 응.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내리지 말고 감지도 말고 그래서 꾹꾹꾹꾹꾹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 응.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어 자기가 한번 챙기라고 꾹꾹 하잖아 그 내렸다가 다시 감잖아 이렇게 이래가지고 내렸다가 일어나 감잖아 응. 그 내릴 때 너무 빨리 내리더라 그러니까 그때 많이 깨지네 지금 자기야 나 초리 때 부서졌나? 어? 초리 때 뭐? 안 부서졌나? 어, 안 부서졌다 아직까지는 꼭 부러질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는 꼭 안 부서진 거야 이거 지가 살짝 당기면 자연님은 잠기기 전부터 뒷줄 견제하고 있어요 자연님은 지금 무슨 찌를 견제를 애를 가만 놔두진 않아요 혼자 한 마리 잡을 기라고 아, 왔습니다. 어... 왔습니다. 감시 맞아요. 감시 맞아. 야, 딴짓 하고 있었는데, 어, 들어가길래 그냥 계속 기다려보니까 더 들어가 뿌네요. 왔습니다. 아우, 야, 네. 씨알은 크진 않아도 감시는 많네요. 아이고야, 여기 상관없이. 아이고, 네. 아이고, 손맛은 좋은데, 씨알은 작네요. 얘는 빨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진도 아 얘는 어. 사진만 찍고 얘는 무조건 놔줄게요. 익스 감시 3마리 잡았고 자이님은 감시 하나 참돔 하나 성대도 잡았다. 아, 성대는 안 치준다 자야. 참돔도 안 치줄 낀데 참돔은 쳐주나 성대 쳐주면 자기 보리멸도 쳐줄게. 아, 필요 없다, 보리멸. 아니, 자존심 있지, 보리멸 따위 나한테 갖다 대지도 마라, 그거는. 멋지죠? 파란 게 국물이다. 지리탕을 먹겠다는 일념이가 감시를 잡았으니까. 어디 있는데? 보여줘. 미나리 줘야 되나? 미나리? 숟가? 그냥 대충 먹자. 너무 가차몰라네. 갈까? 낚시복 입고. 원래 파하고 무시. 딴 거 없나? 어, 원래 지리탕 그것만으로 완전 끓이던데. 이거로 맛이 난다고? 응. 부닥거리면 안 되는데, 눈을 가렸는데. 뭐야, 뭐야. 그래, 알겠어. 미안해. 가만있어. 투아 어, 이거 비린내가 난다 자기야 열어놔야 되는가요 그래 어, 조금 열어놨어 비린내 날아가게 길이에 야 멋지다 야. 파 들어가니까 딱 살아나네 진짜 이게 파 없었을 때 간만하니까 비린내가 났어 근데 파 들어가니까 비린내가 싹 없어졌다 어, 파를 많이 넣으니까 맞지 신기하게 확실히 뭐 먹는 거 말해주라 진짜로 소금하고 미원밖에 안 넣는데 아니 말고 뭐 무하고 무 감성동 뼈 파 응. 소금으로 끝 땡초도 오늘은 막설이다 감시 잡아오면 소매가 안전 아닙니까? 한잔 드십시오.
오랜만에 먹방 같아. 해먹방은 더 오랜만이다. 색깔이 엄청 좋네. 색깔 좋지. 오늘은 그냥 시간도 없고 막쓰리를 오랜만에 다 뭐 이래 쌈 사 먹고 싶어. 오늘 쌈이라서 완전 막쓰리로. 막쓰리랑 뭐 먹겠습니다. 오리지널 맛. 와. 와. 젤리 같다. 그렇지 않나? 왜 감성돔이 맛있지? 와. 시작합니다. 이게 찰진데 쫄깃쫄깃. 와. 와, 이 사시미 뜨는 것보다 더 맛있네. 완전 좋네. 막 썰어서 맛있는 건가? 야, 그럴 수도 있는데. 맛있는데. 와, 시장님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잠시 잡으세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지? 진짜, 뭐, 진짜 맛있지? 진심으로 맛있다. 진짜 진심으로 맛있어. 자기 또 어떤 맛인지 말씀드리라. 저는 와사비 좀 올려가지고. 진짜 쫀득쫀득한데 사각사각. 쫀득쫀득 사각사각.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그런 아직... 특유의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식감이 너무 좋지. 저는 식감 자체가 또... 그냥 저는 식감을 좋아해가지고 감칠맛보다는 저는 식감이에요. 근데 와 기름 1도 안 나고요. 기름도 기름짐이 적당해요. 너무 기름짐은 몇 점 못 먹는데. 예, 그래서 젤리 있죠. 젤리 먹는 것처럼 자꾸 내 식이면 하면서 이게 자꾸 내는데 그래도 안에서 맛있는 그런 고소함이 계속 남아 있어요. 와, 대단해요. 진짜 어울립니다. 뭐라 맛있다요. 저는 묵은지도 맛있다. 마초님 스타일로. 이게 마초님 팔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보니까 여수 분들은 이렇게 양파에 회 가득해가 싸면 맛있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양파 회 감시 이렇게 한 세 점 이랬다. 걔가 하트짠. 소주 하트짠. 첫 쌈은 혜연이 주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양파도 너무 많이 싼 거 아이가? 밥만 해야지. 나 안 먹을래. 먹어봐. 퓨! 파! 어떤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초님하고 엄청 맛있게 드시던데. 맞죠? 그게 뭐. 영어보다 안 맵네. 그니까, 맛있으니까 그 이래 드시지. 양파 쌈. 양파 생각보다 안 매워. 뒤에는 좀 했다. 근데, 회가 맛있는데, 회가 맛있으니까 뭐에 묻어도 맛있어요, 지금. 회가 맛있다. 감성돔이 확실히 맛이 늘었습니다. 근데 감성돔 싫어하는데, 맞지? 자연님은 감성돔보다는 숭어파인데, 맛있다. 난 이제 레몬 조금 짜서 또 먹어볼까? 요쪽은 내 딴디, 자기. 와사비. 김 싸먹는 것보다 그냥 회만 먹는 게 맛있다. 회맛 자체가 더 맛있나, 차라리. 회가 맛있었어. 저는, 요. 묵은지까지가. 이런 콜라보로 저는 회를 잘 못 먹는 회리니까. 그냥 한 대 넣읍시오. 그대 눈동자에 짠. 아? 왜? 시청자님 그대 눈동자에 짠. 그거 마시는 거다 나랑. 다음 사기도 나랑 사는 거야. 벌써 마셨는데. 아 역시 소주네. 감성돔 진짜 맛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감성돔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 전에 우리 카공도 해가지고 썰어 왔을 때도 잘 먹었어. 맛있다고. 근데 오늘이 진짜 제일 맛있어. 확실히 회를 좀 다르게 썰어서 그런가? 시장님들 제가 요거를 사시미 뜰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시미로 한 점 한 점 뜰 수 있는데 오늘은 막 썰어봤거든요. 자이님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연히 막설어를 훨씬 좋아해요. 나는 정성스러워 쓴 거. 두껍게, 나도. 막 포 뜬 거 있죠? 자연히 막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별로.
그런 걸 맛있어 안 해요. 시장 통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썰어주는 회 있잖아. 그런 회가 맛있어. 자기 와이프는 그렇게 막 요런 식으로 쓰는 거 있죠. 요런 식으로 쓰는 거를 선호해요. 두껍게 한 점 한 점 이래 일식집에서 일식집에서 주방장이 막 이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뜨는 회는 별 맛이 없어. 야, 자기는 진짜 싼 맛인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자기는 저 독립군 그런 우리나라 그냥 막쓰리 저 일본의 사시미 이런 문화 싫어하는 거네. 철저하게 우리나라 독립군 입맛이네. 애국자 입맛. 애국자 입맛이야. 애국자 입맛. 포 이래 탁 예쁜데 맛은 요게 더 맛있습니다. 맛이 약간 틀려 그렇게 써는 거라. 먹고. 오늘 간 데가 제대로 지금은 이제 감성동 위주로 나가는 야누스인데 선장님이 진짜 좋으세요. 맞죠? 아, 선장님이 저희가 좋더라. 선장님이 선하셔가지고 낚시 하는 데도로 엄청 기분 좋았어요. 생활 낚시 많이 하신댔잖아. 생활 낚시도 많이 하시. 생활 낚시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감성동 찌낚시도 많이 하시고 날씨가 좀 오늘처럼 바다 못 나갈 때도 그 제도에는 내만권으로 완전 초내만권으로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낚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제 야누스 밴드 저희가 요 보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 밴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나가시는 출조할 때 한번 해보시면 기분 좋게 아마 낚시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양파 맵다. 마지막 맵지. 근데 그 매우니까 느끼함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 양파쌈. 입에 양파 냄새 장난 아니고. 내일 아침에도 날 것 같은데. 뽀뽀 못하나? 안 돼. 그대 눈동자. 그대 눈동자. 그대 눈동자. 아, 너무 꼴보기 싫어. 솔직히 저는 해볼래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육고기파. 근데 솔직히 감시 진짜 맛있는 근데 진심 맛있어요. 그냥 이 영상으로 그냥 이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회를 듬뿍 먹는 사람이 아닌데, 아, 진짜 맛이 엄청 들었습니다. 아, 왜 맛있지? 아, 좋네. 맛있어. 뭐하고 뼈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나오지? 자기야, 활용점점은 파다. 파? 파는 무조건 있어야 돼. 내가 아까 냄새 맡다가 파가 탁 들어갔잖아. 파의 향이 탁 퍼지면서 이게 조합이 딱 좋아. 그러니까 요거 저희가 끓일 때 뭐 넣냐면 물이 팔팔 끓을 때 무 넣고 그리고 팔팔 끓을 때 감성동 머리랑 그다음에 해친 뼈다귀 넣고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끓였어요. 30분 정도 끓이니까 확 우리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파를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맛이 확 틀리지. 진짜 파 넣으니까 맛이 확 틀려졌어. 파를 딱 하면 맛이 틀려지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서 이제 그 소금으로 간 조금 하면 끝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미원은 조금 넣어야 돼. 마법의 가루는 조금 들어가야 돼. 근데 뭐 짠. 우와. 와, 시원하다. 좋다, 야. 맛있지? 간이 딱이네. 조금 야. 짭지 않나? 난 짭짤하니 딱 좋다. 이거 싱거우면. 아, 맛있는데. 와. 야, 거의 뭐 그냥 사골이다, 사골 맞지? 감성동 맛있습니다. 감성동 맛이 제대로 들었어요. 아니 뼈도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나지?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걸림만 하나도 안 빼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오늘 감성동이 좀 맛이 들었나 봐.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다. 야, 무의 시원한가?
겨울 물어서 딱 무도 맛있을게 아마. 맞아. 무도 맛있을까? 어. 나는 햇보다 얘인데. 국물이 와. 오목탕 같아. 어. 처음에 덜컥 한가 감성도에 힘을 쓰다가 힘을 풀었을 때 내가 감았는데 그 감는 거에 먹어봐. 감 이거 설명해 줘야 된다. 그 감는 거에 야 지금 먹어봐 진짜 맛있다. 그 감는 거에 감성돔이 놀래가지고 다시 힘을 쓸 때 내곡이다 크다 여기에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 판단을 할 때 너는 가라 나는 너를 붙잡겠다 나는 추노다 너를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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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놓아주자 국물은 아 삐킴 정도가 삐킴 정도가 다 폈어 조금 여기 있다 여기 보자 자 시청자님들 자 요렇게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감성돔 찌낚시를 가가지고 손맛도 자인도 손맛 보고 저도 손맛 보고 그리고 오늘 오신 조사님들도 다 감성돔을 잡아가시고 이렇게 회를 쓰는데 회도 정말 맛있고 보양식 같은 예, 감성돔 지리탕도 드시고 다음 저희 시간에도 라이브에도 그리고 편집 영상에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행복한 날씨 즐거운 낚시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해연아 낚시가자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가입도 해주시고 저희 해연아 낚시 구독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오랜만이네. 응?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니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